자, 아. 에이, 정말. 확 뜨거운 거 줘서 입천장 홀라당 그냥 대기할까 보다. 이렇게 못나서 어떻게 해? 어쩜 이렇게 똑같이 못났을까? 겨우 이러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아니, 예지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 아. 고모, 아, 해, 아. 진짜. 창피하게, 진짜. 고모, 씹어야지. 과장님이 얼마나 미안해하는 줄 알아요? 실장님도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아주 그냥 두 분한테 그냥 함부로 그냥 어? 막 대하고 그냥 날뛰어갖고 이렇게 병나고 쌤통이다 진짜. 박사님. 응? 나랑 한 약속 안 잊어버렸죠? 응.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아니, 왜 말을 안 하죠? 몇 번 절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렇게 입을 닫고. 괜찮아지겠죠? 모르겠어요. 아직도 민선이 좋아하는 거 맞죠? 네. 아직도 민선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죠? 예. 그럼 아버지 몰래 민선이 데리고 도망쳐 주세요. 예? 아니, 어머니, 저기, 그런 식으로는. 아, 저, 부탁할게요. 아버지 알았다가는 민선이도 나도 죽어요. 강우진 박사는 몰라요. 우리 애들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네, 어머니, 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 먼저 저희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왔어요. 애들 아버지 허락도 받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할 수 있어요. 강 박사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설득해야죠. 민선이 좀 어떤가 했어요. 네. 그래요, 일찍 들어갈게요. 네. 네. 남편, 안녕. 아니, 아니, 벌써 퇴근한 겁니까? 아니면 농땡이야? 어, 농땡이라냐. 나름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어? 아니, 긴급이라니 뭐가? 뭐가 그렇게 긴급하길래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 일터에 이렇게 불쑥불쑥? 아니, 그냥 고민이 좀 생겨서 답답해서. 아이고, 그 조그만 내가 잔머리 굴리는 것도 모자라서 고민까지 하려면 그냥 좁아서 그냥 뻥 터지겠네. 이게 지금 누구 전화번호인지는 알아요? 누군데요? 안 알려줘. 아, 왜 왔어요? 응? 시간 있으면 집에 와서 민선이 좀 보살펴주지. 에? 아니, 내가 그걸 지금 왜 해요? 너무하네,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어? 내 전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진 신혼이 지금 가능하게 생겼어? 참,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 다행으로 알아요. 지원 씨. 농담이에요. 아니, 농담이라고요. 괜찮겠어요? 아니, 뭐가요? 강 박사가 예지 공부 되는 거. 진짜 자신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지원 씨 강 박사 만나면서
강 박사 속이고 나 만났잖아요. 근데요? 근데 나 만나다가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는 법 있어? 어머나 진짜. 아니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죠. 나 결혼했거든요. 아유, 결혼이 뭐 애 낳고도 그냥 바람피는 여자들 수두룩한데. 지금 그거 진심이에요? 아휴, 못난 거 알아요. 내가 정말 바람이라도 날까봐 겁나요? 아니 그래서 혹시 아버님처럼 내 일거수일투족 감시라도 하게요? 안 그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근데 어쩌려고요? 에? 나도 이렇게 못 믿으면서 아가씨랑 강 박사 밀어주게? 사실 처음에 강 박사 많이 신경 쓰였어요. 왜냐? 그 배지원이가 하도 그 강 박사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해대니까. 근데 강 박사 몇 번 만나보니까 강 박사는 당신한테 아무런, 어? 아무런. 아니요. 왜요? 듣기 싫어? 진짜 바보 등신들. 뭐? 누가? 내가? 민서 씨가 당연히 바보 등신이고요. 이게 남편한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진짜. 그럼 나 말고 또 누구? 강 박사, 조 박사 그 두 인간들이요. 아주 그냥 이제 입에 그냥 막 입을 말을 그냥 막 담네 그냥 아주. 에휴. 아니, 어? 아니 이 여자 내 여자다 하고 좀 맞선을 못 보게 하든가 아니면 아버님을 찾아가서 어? 대게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 어? 이렇게 하든가. 아니 둘 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진짜. 에휴. 하나는 시체처럼 쭉 그냥 아주 뻗어있지를 않다 그냥 하나는 바보같이 편지를 쓰고 앉았고 한심한 바보 천지 등신지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누가 아니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몇 번 뵌 것 같은데 조민선 박사님 동료분 맞죠? 아닙니다. 네? 저 조민선 박사 남자친구입니다. 예? 왜 이렇게 찌질해요? 나? 나? 그럼 나겠냐? 아니 나랑 우정 누나랑 같이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럼 뭐? 당당하게 남자답게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애때 그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구는 거 되게 병신 같거든요. 우유부단했던 거 압니다. 아니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민선 씨 아버님 어떤 분인 줄도 알고 뭐 반대가 심하셨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전 제 여자친구가 맞선 보고 이렇게 데이트하게 두는 거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